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가까운 홍콩에 우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제 노화 방조 탐사 연구소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최근에 그 아라라산 탐험해서 발견했던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 제작해서 이렇게 시사 감상에 중심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거기 초청받고 다녀왔는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홍콩은 이제 1997년부터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홍콩이라는 따로 영국의 하나의 식민령으로 있었던 곳인데 이제는 다시 중국인민공화국의 특별 행정구로 있어서 이쪽에는 중국이지만은 모든 것이 독립권,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또 경제, 이것이 자치권 행정권을 갖고 있는데, 마카오, 광저우, 선전, 주하이, 이런 것 같이 특별구를 갖고 있는 곳으로 주광삼각주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과 마카오는 배를 타고도 한 시간 반 정도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홍콩의 크기는 서울의 약두배 정도, 두 배가 잘못 됩니다만은 한그 정도고 인구는 740만 또 800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높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구 밀도 지역입니다. 홍콩의 이 명칭은 1780년에 처음 해옹콩이라고 히옹콩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그 이름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이때에 영국 선원들과 어부들이 도착을 해서 향기로운 항구라는 이름인 항홍 이렇게 듣고 이 중국말로는 샹강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홍콩에서 쓰는 중국말은 광도어입니다. 예, 캔토니즈, 차이니즈. 이거는 만달린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중국말을 쓰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1842년 이때 아편 전쟁이 끝났는데 그게 때 난징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 난징 조약에 의하면은 이 섬을 홍콩이라고 표시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810년 이후로 이 홍콩이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많이 알려진 곳으로 디즈니랜드가 있어서 많이들 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마춘루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아주 대표적입니다. 맨하탄의 마춘루도 있다고 하지만 홍콩 마춘루가 더 유명합니다. 이렇게 고층 건물을 우리 숲을 이루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포르투갈 왕국인 조르즈 알바루스 거기서 이제 점령했던 곳으로 청나라가 점령한 이후에 1차 아편 전쟁 이후로는 영국으로 귀속이 돼가지고 100년 동안 영국령이 됩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돌려주었지만 그때 이제 합의한 내용은 이 정치 제도나 경제 이것은 계속 독립적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거기 이제 특별 자기 자치구 총장이며 또 의원들 이런 분들이 현재는 약 94%가 이 중국 공산당 계통의 임원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홍콩에 처음 갈 때는 1981년에 갔을 때는 영국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분들 뭐 관광객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 후로 이 중국으로 귀속되고 나서는 홍콩의
돈이 있는 분들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 오셨고, 또 영국에 있는 분들은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 나라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분들의 인구가 줄더니 지금 가보면은 거의 이렇게 영국분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콩공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송미영 전도사님이 같이 동행하셨고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했는데 참 도시가 이뻤습니다. 우리 또 우리 임재천 목사님 같이 이렇게 동행하셨는데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원우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팀들이 이번에 아라라산 탐험 그걸로 이제 도착을 해서 새벽 1시 반에 도착하고 호텔에 들어가니까 3시였고 새벽 1시간 반 정도 자고 새벽 기도한 후에 우리가 이 주변에 산책을 했습니다. 홍콩의 또 발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날 저녁에는 또 야경을 이렇게 보게 돼서 저희 호텔하고 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건너편에 있는 야경 여기 보니 성탄절 장식을 많이 해놓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야경의 광경을 근데 이날 안개도 좀 끼었고 구름도 좀 끼었던 그런 날씨입니다. 여기에 그 보면은 34m의 3층 높이 천단불이 홍콩에는 있고요. 또 스탠리 마켓, 또 무레이 하우스 같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홍콩은 세계적으로 금융센터와 무역항이 밀집돼 있어서 세계 7위 교육을 하고 있는 대단한 참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인구 밀집 지역의 그 중심 항구를 빅토리아 항이라고 그럽니다. 홍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간 개발 지수도 기록하고 있어서 IQ 이게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또 평균 수명도 높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 템플 스트리트 가보면은 야시장이 아주 참늘 사람이 북적거리고 있고 또 관과익봉과 이 소호 이런 지역 유명한 관광지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또 저녁 식사를 했던 곳이 핫파티인데 가격은 좀 비싸요. 그런데 맛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갔던 곳은 메디아 이반젤리즘 리미티드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남이, 이 회사의 브랜치가 이제 남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 메디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1989년도에 남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이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약자예요. 이게 이제 노아 방주, 노아 아크 그리고 미니스트리스 노아 방주를 가지고 목양을 하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그런 모임이 남이라고 그러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사했던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렸는데 이 영화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천 명 되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저희들 갔을 때에 또 영화를 만들어서 지난 10월 달에도 이 팀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이번에도 새로 발견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영화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시사 평가회도 가지고 그 장소에서 컨퍼런스도 가졌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런 메디아 선교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고 했을 때는 2010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아라라산 해발 3,800m 또 4,000m, 4,200m 세 군데 이 노아 방주가 깨져가지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들이 가서
참 노아방주 안에도 들어가 보고 거기 있는 유물도 이렇게 또 캐치해서 지금 홍콩의 리얼 사이즈, 이 라이프 사이즈, 이거 실제 사이즈의 그 방주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방영이 되고 하니까 무신론자 또 타종교에 있는 반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도 하고 무관심도 반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당시 가지고 했던 것도 저희들이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아라라산에 있는 아그리 지방의 터키 관리들도 이번 홍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아라라산에 그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정하기를 이거는 노아 방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까지 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분도 미국 팀인데 그분은 노아 방주를 찾아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찾는 것이 이게 진짜라고 이거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악평하던 그런 아픔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 방송에 이번에 제가 가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이 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는 쉐기 문자로 쓰여진 것으로 아주 오래됐습니다. BC 한 2500년경에 쓰여졌던 그 글씨 나오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은 노아에 해당되는 우트나 피투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투메이라는 교수가요. 이 고대 홍수에 의해서 창세기보다도 더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연대는 뭐 모세 때 1580년 뭐 이렇게 되겠지만 창세기는 궂은으로 내려온 것을 이렇게 그 문서로 하여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자체의 얘기는 훨씬 기록 연도보다 천년 앞당기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해버리고 투메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메이는 노아 방주의 발견이 복음주의 기독교에게서는 반드시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거는 다 그냥 흘러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길가메시 에픽이 기록되어 있는 쉐기 문자로 기록된 것이에요. 노아 홍수 얘기하면은 주로 이 얘기는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 박물관에 전시된 건데 이게 바로 라이프 사이즈 노아 아크입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에 이렇게 제일 최근에 이렇게 작성된 것이고 6, 7년 전인가요? 그리고 10년 전에 네덜란드에 요런 사이즈가 있고 20년 전에 바로 홍콩에 이 노아 방주 사이즈가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100년 이상 동안 많은 탐험가들이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탐험가들이 배를 찾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대전 당시에 러시아 비행사가 1917년에 아라라산 높이 곳에 떠 있는 큰 배를 보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임스 어윈이라는 이 우주 비행사도 1982년과 86년 두 번에 걸쳐서 사이에 이 아라라산으로 여러 차례 실망스러운 탐험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아라라산에 이렇게 방주의 흔적이 있는 그곳을 그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980 7년이죠. 그때 특별 전용이 타고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기업가 베르낭 나바라는 1955년에 아라산에 올라가지고 5천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참나무 조각을 회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탄소 연대 측정으로 이게 AD 620년에서 AD 90년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짜 노아 방주권은 아님을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남이 여기에서는 원정대가 현지인들과 함께 수년간의 노력을 투자한 최초의 담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2004년부터 이 남이는 매년 몇 달씩 산에 수속을 산행했고 현지 이 해계사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그럽니다. 노아 방주의 전설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시작한 이 영화는 2008년도 중반에 이 파라슈트라는 바로 현지 가이드가 배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므로 그분 안내 속에 직접 가서 배 안까지 탐사하는 이런 것이 이 필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을 만났습니다마는 한달뒤 이분이 2008년 10월 달에 최초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촬영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탐사에 대해서는 하루 15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이제 탐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아라라산은 5487m니까 백두산 두 배보다도 더 높습니다. 후지산 두배 높이에요. 그리고 이 아라라산은 우리나라로 저 한라산에 비하면은 한 2.5배나 높은 이런 높은 곳에 있는 곳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는 아주 눈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방주에서 발견된 나무를 방사성 탄소 연도 측정으로 이렇게 다 하곤 했습니다만은 웨이 클라라 이분은 우리 나비 선교의 간사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악천후로 인해서 나미가 2009년 10월에 현장에 다시 갈수 없었는데 그 후에 그들이 세 명의 영화 제작진과 함께 현장에 도착을 해서 비데오로 암석과 나무 샘플 이런 것을 채취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서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학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4,800년 된 것임을 보여주어서 거의 노아 홍수 그 당시에 있었던 나무임을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터키 관리 및 연구가들이 몇달 동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이런 기록들이 이 나미가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나미 스태프진들을 만나러 이번에 간 겁니다. 제가 이게 아라라산에 처음 가서 탐사에 참여한 것은 지난 1년 8개월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 나미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클라라 웨이도 그 인터내셔널 그 컨퍼런스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 중에 내가 언제 한번 홍콩에 가서 꼭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저명한 이 방주 사냥꾼입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가 어딘지 많이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거를 사냥꾼이라고 비교할 정도로 이분이 아주 그 남이 탐험한 것에 대해서 막 사기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걸 퍼뜨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랜들 프라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파라슈트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막 가지고 이들과 헤어졌고 이거는 사기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소문들을 홍콩이라든지 세계 많이 퍼뜨려가지고 홍콩에서는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렸습니다. 내리고는 그냥 자료실에만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 그 양시열 장로님이 10년 전에 여기 홍콩 남해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김성학 장로님 만나서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1년 8개월 전에 아라라산 국제 심포지엄에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 아라라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탐험 또이 발굴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노아 방주가 3층으로 구성이 돼 있던 이런 내용들. 예, 그래서 이거 왜 3층이냐 하면은 우리 그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이 상중하 우주관이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층으로 돼 있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복원된 그림이고요. 이게 오래된 그림이에요. 우리 노아 방주를 잠깐 살펴보면 지붕으로부터 빗물을 받아가지고 식수 및 생활용으로 발용수로 이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398 동물 종류가 그 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동물이 전체 들어가는 숫자를 합치면은 6만 1744 동물이 탑승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 방주를 이 히브리 말로 테바흐라고 부릅니다. 이 흐라는 말은 발음 따로 안 해도 좋아요. 테바 이렇게 발음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는 유선형 배가 아니라 박스형의 상자입니다. 직사각형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배는 항해를 목적으로 하지만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으면 됩니다. 방주에는 추진력도 없고 제어력도 없습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방주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인간이 동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떠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운행을 해주시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교회마다 공동회의를 하고 또 예결산을 세우고 내년도 이렇게 재직을 임명하고 부서장을 임명합니다. 제일 시끄러울 때가 이때입니다. 이 연말 연시 이럴 때 모든 교회 또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교회는 배가 아니라 방주형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회지,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은, 정말 이 배가 그냥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대로 그렇습니다.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방주가 120년간 지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노아의 8명 가족과 생물들이 1년 12일간 동안 그것인데 야샬의 그 책에 보면은 5년간 방주를 지었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5년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대개 우리 보수 신학자나 자유 신학자나 거의 이제 중간 합의점 정도는 75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나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만이 닫으십니다. 안전한 설계 비율과 구조가 중요한데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것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비율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직접 이렇게 캐치해서 이게 바로 코페르 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나무는 홍수 이전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청이 있었어요. 방수와 탈취, 부패 방지로 역청을 안팎에 지냈는데 이 역청의 흔적도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창조과학연구에서. 또 내부에는 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아라라산에 발견된 것이 다 방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우리 요즘으로 배로 말하면 약 15,000에서 2만 톤 크기의 유람선 사이즈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 1992년에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50분의 1 모형의 방주를 지어서 실제로 시험을 해봤더니 아주 안정성이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영국 해군에서 이 함대를 만들 때에 노아 방주 그 비율로 만들었거든요. 그 제일 안정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세계 어떤 함대든지 다 노아 방주 그 사이즈가 표준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 10번째 가면 구조적인 안정성, 복원성, 파랑성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방주의 설계가 비율이 제일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이 최고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바닥이 평평하여 더 안전합니다.
우리 이경호 교수님의 글에 보면은 이분은 선박 공학자이신데 하나님의 설계로 노아 가족이 만든 방주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안전하기 위한 조건이 구조적 안정성, 폭은 안정성, 내항 성능이라 그러고 방주의 특징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물 위에 떠 있는 상자의 인간은 잠잠히 기다리만 있고 옆에 창문이 없고 출입구가 하나만 있고 위에 환기문이 있는 3층 구조라는 것. 그래서 큰 동물들은 보건성을 위해서 아래에 거주했고 양의 크기로 한 12만 마리가 탑승할 수 있는 규모라. 이런 이제 구체적인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총 있었던 기간이 1년하고도 10일입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잠을 자서 음식을 섭취나 배설물을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배는 운항을 할때 부력과 중력을 받아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방주는 구조적 안정성, 종막, 종합, 이런 걸 고려할 때 방주가 제일 안전한 모델로 과학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방주는 파도의 높이 43m까지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 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직 의를 전하는 노화, 그분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창세기 6장 9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노아의 의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이고 믿음의 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온 대로 노아는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 말로는 히트할락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동행하다는 말을 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말씀을 쓰이고 욥에게 이런 말씀이 쓰입니다. 노아는 군중 속에 살면서 75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경고했다. 노아는 패역하고 사역한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다 해서 노아하면 Walking with God, Walking before God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여 배를 완성했고 그 모든 가족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는 그대로, 디자인 그대로 다 완성을 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노아는 또 포도를 재배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연구로 나미가 탄생이 됐습니다. 2007년도, 8년도에.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실제 사이즈의 노아 방주가 있는 이거의 건너편에 보니까 이제 고급 콘도 빌딩이 높다랗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지을 때에 그때가 이제 20년 전이었는데 세 분의 오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불교 신자고 한 분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이세 오너 가운데서. 그런데 고급 콘도를 짓고 나서 이게 많이 수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기독교인 이분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와가지고 혹시 우리 요 건너편에 보이는 이 다리 밑에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로 그 만들면 어떻겠느냐. 노아 방주 얘기는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 아니겠느냐. 그뭐 종교와 인종과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만들기로 그들이 작정을 하고 예산도 딱 정해서 했다고 그래요. 많은 예산을 들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남이에게 이제 의뢰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노아 방주를 여기에 실질 사이즈로 전시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좀 디자인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남미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아라라산도 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2004년부터 계속 아라라산을 다니면서 드디어 2008년도에 파라슈트를 만나가지고 그 현장까지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발굴을 하고 거기 있는 유물들을 많이 가져다가 지금 여기 홍콩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 기관이 메디아 이벤젤리즘 리미티드 하는 것으로 이게 그 회사의 로고입니다. 이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 이한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우리 도착했을 때에 우리 남이 본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회장실이 있어서 이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옆에 있는 분이 페라슈트 형제 터키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옆에 분이 여기 또그 아라라산 탐험의 굉장히 공헌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우리를 또 안내했던 안젤라입니다. 통역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우리 저 송전도사님 옆에 있는 분이 윤 회장님 여기 전체 총회장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영상 이걸로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일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한 그런 귀한 전도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 참석했던 모든 분들 이렇게 점심 초청부터 딤섬으로 우리 점심 식사를 하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 그리고 또 홍콩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 그분은 뭐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 이분이 여기 그때 와서 같이 우리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다 탐사에 참석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룩스 매너 호텔인데 미국에서 오신 대표 필립 윌리엄스를 만나서 함께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미의 또윤 회장님 알고 또 클라라 웨이 파라슈트 이런 분들이 아주 핵심 멤버인데 점심시간 때 같이 우리 또 사진도 찍고 또 우리 성경 박물관 설명했던 가이드 이분하고도 사진 찍었는데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림을 가지고 다 해서 성경 구절을 적고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경리의 모습이 여기 다 나와요. 이 그림 속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고 우리 그 성전도사님은 화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100장을 다 찍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고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만들려고 이 성경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중화 성경 문물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는데 야 중국 전체 지도가 담겨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프린트를 한국에서 했다고 전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더라고요. 한국을 그때 해동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한 방에는 그방 전체가 킹제임스 성경 방이었습니다. 중국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방에 가득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바이블 또 초판, 2판, 3판 이래가지고 여러 판 성경책이 다 거기에 있고 또 이제 황제들이 즐겨 사용했던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책이 거기 다 전시돼 있고 해서 굉장히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지나가면 한국 가니까 킹제임스 바이블을 뭐 어떤 교단에서 2단까지 취급하고 그러더라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낸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2단으로 하면은 기독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여기 좀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킹제임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다 여기 나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큰 방이 전체가 이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그잘 아는 강희제 황제, 이분은 청나라 4대왕으로
최장 이렇게 61년 308일 동안 재외했잖아요. 이분도 킹제임스 바이블을 선물로 받고 이 성경책을 굉장히 보급하는 데 공을 냈다고 그래요. 그이 내용이 여기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서태후 그분도 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 나고요. 또 781년에 제작됐던 대진 경구요 유행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가면 그 당시 당나라인데 당태종이 이거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경교라는 게 네스토리우스 교회입니다. 이게 캐톨릭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단속론자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캐톨릭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마리아를 성모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그 세오도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학파인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그 캐톨릭이 그렇게 한 것이고 이분들은 정말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중국 당나라에 와서 이 황제를 이렇게 전도시켜 가지고 635년부터 935년까지 이 당나라에서는 기독교 국교였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신라의 의상이나 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가서 불교를 배우러 갔거든요. 당내에 가서 그들이 다 기독교 문화를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는 당태종이 그들에게 세례도 받게 하고 그리고 돌 십자가도 선물로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도 전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신라에 와서는 그들이 이제 기독교 얘기는 안 하고 그게 불교인 것 같이 우리나라의 이 불교는 순수 불교가 없습니다. 신라 시대에 있던 것은 전부 다 교회였습니다. 이게 당 대종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경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래도 불국사 가면 그게 본래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저기 거기서 이 경주에 있는 석굴암도 거기 가보면 이게 트라이앵글 이마에 성부, 성자, 성신, 이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열두 제자상이 나오는데, 불교에는 열두 제자상이 없어요. 그게 있고, 또 모든 부처마다 이렇게 그 뒤에 둥근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또 촛불을 켜는 거. 이 촛불은 우리 그 당시 경주에서 다 기도를 대신하는 게 촛불인데, 그 문화가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대전경교 유행비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 성경 전체를 필사본을 해서 두루마기로 만든 성경도 봤고요. 서태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대 황제 양모인 이분에게 전달됐던 성경책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까만색 고고입니다. 그분이 즐겨 있었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홍콩 공항에서 한 16km 떨어져 있는 마완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아 방주 실제 사이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라라산 정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1000m 밑에 있는 4200m 거기부터 노아 방주가 지진으로 해서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또 묻혀 있는데 그 방주 실제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약138미터죠. 폭이 50규빗. 이게 약 23m입니다. 높이가 30규빗, 약 14m 정도 해당되는 곳인데, 이 큐빗을 히브리 말로 암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암마가 보통 두 뼘이니까, 이게 뼘이 좀 넓은 사람은 56cm, 작은 사람은 46cm, 한 50cm 전후한 요 사이즈입니다. 요게 이제 노아의 방주 1규빗에 보면은 이런 미터가 이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를 톤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3,801에 해당되는 요것을 2.8로 나누니까 15,477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류 최초 유람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크기입니다. 그 노아 방주가 15,000에서 한 2만 톤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현대 자동차에 가보면은 현대 자동차를 이제 싣고 배가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차가
522대가 실릴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양을 만약에 이렇게 실린다 그러면 12만 5천 마리를 실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 방주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광경도 참 이렇게 다 이음새로 해서 참 노아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이 방주를 만드는 거이 기술도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고 저는 믿는데 이거 굉장히 정교한 방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마운트 아라랏 우리 옆에 있는 지도에 있죠. 빨간 글씨로 저기에 묻혀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실제 크기가 우리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이게 2뼘입니다. 2스팸. 그래서 요 2뼘을 요렇게 딱 하면은 요게 1큐빗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히브리 말로 암마입니다. 그래서 135, 23, 14m의 요런 균형.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 상자인데 이 장식이 이게 정말 당시 우주관의 그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성막 구조도 나옵니다. 성막 구조는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이잖아요. 성소 안에 가면은 성소는 20규빗이에요. 지성소는 10규빗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 자체가 3규빗,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 이런 모습이 노아 방주의 바로 그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테베라는 이 말, 이 방주라는 이 말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베라 그랬죠. 노아의 방주도 테베시죠. 성막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크 오브 카비넌트. 그게 바로 테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성소 안에 테바가 있어서 오늘날 이 테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노아 방주가 얼마나 참 중요하다는 것. 요거를 우리 그 테네시에 가보니까 란 와이스 고고학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또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전부 다 호펠 나무입니다. 이 방주 입구에 우리가 티켓, 이거 비싸요. 이거 싼게 아닙니다. 홍콩 돈으로 198달러를 우리가 지불했는데, 제가 이제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거기도 그 노인들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디스한 거 받아서 저는 154불을 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아, 짝 하여튼 10만 원에 이상의 그런 이제 100불 전에 대한 그런 내용의 지불인데, 자, 이 안에 정원에 가서 노아 방주 실제 사이즈 있는 이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자매가 또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인데, 그 방주에서 이렇게 짐승들이 나오는 것을 67마리, 67마리의 애니멀들이 나오는 광경들을 이렇게 모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안에는 또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비교적 쌉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돈으로 14만 원 정도 해서 우리 달러로 보면 110불 정도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안에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한 250명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팀 같이 갔던 분들 전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대교가 보이는 바로 식당에 여기 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주 식당이 음식도 좋고 너무 주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기 대교가 보이고 요 옆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가 또 있습니다. 마완다리 밑에 지어진 노아 방주 내 실내 모습이에요. 여기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 마련돼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시돼 있는데 뭐그 여러 가지 모습이 꼭 여기 들어가니까 뭐 수족관에 온것 같이 또 동물원에 온것 같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방송이 나오는 것으로 저하고 같이 찍은 이분이 엔젤라인데 영어를 참 잘해요. 그리고 이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바로 남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23년 동안 일한 앵커우먼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야외에서도 한 20분 촬영하고 또 실내 들어가서도 한 30분 정도 촬영을 해서 아마 한 4, 50분짜리 그 인터뷰 내용들을 편집해서 홍콩의 전체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이 방영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우리 임재천 목사님의 전도하신 분이고 이분이 또 사업 파트너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이 주변에 아주 공원이에요. 잘 전시된 그런 공원의 모습. 여기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해변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제든지 또 물놀이도 할수 있는 야간에 또 찍은 사진 모습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념 기프트샵 이게 기념 그걸 파는 데 있는데 우리 손자 주려고 해서 티샷과 다이너소 그 장난감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만은 기프트샵. 제가 지금 여기 야외에서 인터뷰하는 광경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라라산 노아 방주 탐사에 대한 영화 감상도 했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갔다 온 이것을 함께 포함해서 했는데 여기 출연했던 출연진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콩의 저명한 인사들,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해서 이날 세 번이나 이 감상을 했습니다. 한 70명에서 100명 사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던데 이런 분들에게 이번에 갔다 온 얘기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화관 아니고 여기서 우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제가에게도 또 시간을 줘가지고 제가 거기서 또 간단히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이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지었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영화 제작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계속 해달라고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미는 1980년에 시작됐고 2007년도에 정식 발족이 됐다고 그래요. 나미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주요 스태프들이 나미 처음 시작할 때 파라슈트를 위시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주역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그런 사진입니다. 이분이 영화 감독, 그리고 여기에 본사 최초의 이사장입니다. 이 앤드류 윤, 한국말로 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저하고 같은 윤 씨예요. 그를 표기를 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님과 함께 이분이 바로 2008년도에 탐구했을 때 제일 처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이분을 판다리라고 그러는데 오렌지 칼라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오렌지 맨으로 홍콩에서는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이번 10월달 탐사는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배우고 탤런트인데 피오나 릉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최초로 방주 안에 들어갔던 여성이라고 이렇게 이번에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미 스텝진들 모습입니다. 노아는 중국으로 이주를 오셨잖아요. 그 중국에서는 노아가 최초의 황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 한반도에 우리 고조선을 세울 때에 바로 그 단군인 바로 욕단 할아버지 도와서 우리 한국에 또이 문화를 세웠던 분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옛날에 에덴 동산의 끝자락이 바로 동쪽 해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특별히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의 영향이 많습니다. 한글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고 다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또 요즘 연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72족 연대기에 연대기는 독자적이고 마사라 연대기는
이제 AD 160년 십보리에서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타락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은 노아는 아브라함보다도 수백 년 전인 BC 2948년도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바로 BC 2166년에 태어났다. 또 타락한 이 마소라 연대기에 따르면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인 58년 후에, 즉 BC 2168년도에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 통틀어 보면은 대개 이게 홍수 후에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가에 대해서 나오고요. 거룩한 영향을 받은 본문은 노아가 홍수의 350년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BC 2948년도에 사망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노아의 아크, 우리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남이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5절과 7장 20절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의 모형으로, 우리 이게 보니까 길이가 피트로 말하면 515피트, 그리고 우리 300규빗이고 우리 미터로 하면 135입니다. 그리고 이게 폭으로 얘기하면 86피트입니다. 그리고 높이로 하면 51피트에서 30규빗, 그리고 이 높이가 이제 14m 혹은 23m,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 플롯에 대한 연대기를 쭉 기록한 것인데, 이거 여러분 자세히 안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됩니다. 중국 홍콩 팀에서 다 이렇게 재구성한 거예요. 창조과학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노아 방주 만든 기간은 75년 정도, 이게 요즘 대략적인 내용이고, 노아 방주와 모세의 장막 규빗, 요것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인데, 이 모세의 장막의 규빗은 이집트에서는 규빗하고 같아요. 이게 노아 방주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아 사이즈하고 여기에 나왔던 노아 방주에 나오는 그 이게 다 뭡니까? 거기 나무들하고 비교해서 규빗을 비교한 것인데, 남자의 몸은 우주의 잣대가 되는데, 이 규빗 자체가 팔꿈치에서 가장 긴 팔꿈치 끝까지의 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규빗. 그 영어로 말하면 인치, 여기에 6인치가 바로 한 뼘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은 12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몇 피트, 몇 푸트 할 때에, 그때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방주의 사이즈와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설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프 피라미드, 거기에 나오는 큐빗, 카프라, 화강암, 이것을 쭉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큐빗 연구입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왕 마야의 무덤에서 발견된 투투, 이것도 20.6인치, 이거라는 거, BC 1340년, 이거는 일반 과학, 일반 역사에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우리 성경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모세 때의 그 장막 모습이잖아요. 여기 이제 실로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305년이나 있었답니다. BC 1399년부터 1094년까지.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뺏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실로 성막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7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히랄 유대함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료들이요, 나미의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캐스팅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방송에 인터뷰하면서 이 내용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기하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창세기와 요나를 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멋있는데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도표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요것만 하면 제가 따로 또 설명이 한두 시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그리고 이제 홍콩의 66층 호텔 모습입니다. 거기서 내려왔던 모습들. 로비에서 브루스 왕 회장의 영접을 했고, 식사를 하고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이렇게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중국 심천을 방문하셨어요. 우리 왕 회장님의 그 자택과 그 회사를 방문했던 내용이고, 여기 역시 한국 사람이 홍콩에 가장 많이 가는 것이 바로 디즈니랜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홍콩에도 또 이렇게 많은 볼거리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므로 오늘 홍콩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